건가? 근데 왜 댓글이 안 보일까나? 아, 올라왔다. 오랜만이죠? 라이브 소리 잘 들리죠? 네, 이제 이동 중입니다. 이동 중에 잠깐 켜봤어요. 근데 이걸 한번 불을 꺼볼게요. 오, 너무 어둡네요. 다시 켜겠습니다. 잘생겼어. 고마워.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탕후루 먹기입니다. 탕후루를 한번 먹어볼게요. 파인애플을 먹어볼까요? 자두를 먹어볼까요? 자두, 아, 복숭아다. 복숭아가 먼저 집혔으니까 복숭아를 한번 먹어볼게요. 얼마나 맛있을까요? 잠시만요. 짜라짜짜짜짜짜라 알라브레라 깨깨깨깨깨 이얍 이얍. 어, 잠깐만, 이게 왜 안 꽂히지? 잠깐만요. 좀 어지럽죠 화면이. 어휴, 어, 화면이 좀 어지럽죠. 죄송해요. 됐다. 짠. 복숭아 탕후루 드셔보셨어요, 여러분? 와, 진짜 맛있다. 대박. 왜 이렇게 맛있는겨? 와, 대박 맛있어요. 알겠어요, 엠말.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어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으세요? 어떡해. 복숭아가 말복이에요. 딱복이 아니야. 여러분은 딱복 파세요? 말복 파세요? 전 무조건 말복. 먹었을 때 흐물흐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씹히는 건지 씹히지 않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말랑한 복숭아를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을까요? 오. 말복이 맞네. 며칠 전에 말복이었는데. 진짜 맛있다. 이렇게 맛있지? 한 입만 어떻게 다 먹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뭐 하셨어요? 어제 사실 법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새벽에 탕후루 사 먹으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어제는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탕후루는 역시
딱 먹고 싶을 때 한번 먹고 치워야 된다. 그리고 어제 너무 세 개를 먹어가지고 이제 생각이 안 나겠다 했는데 오늘 너무 생각이 나는 거야. 그 탕후루가. 그래서 탕후루를 사러 갔습니다. 세 개나 먹고 지금도 세 개나 먹을 예정입니다. 람쥐 두 개 다 떨어졌어. 설탕이 녹아가지고. 어떡해 어떡해. 맛있겠다. 파인애플. 준혁이 형이 탕으로 사줘?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미 샀는데 형 사줄 거예요. 그럼 사주세요. 준혁이 형이 사주는 탕후루 한번 먹어보자. 얼마나 맛있는지. 입술 정보 좀 주세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2002년 9월 9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낳아주셨습니다. 아, 사실 요즘 제가 이따가 탕후루 다 먹고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즘 많이 바르는 립을. 아, 파인애플 진짜 맛있네. 다음에 탕후루 만들기 라이브 하자라고 하셨는데 제가 예전에 탕후루 만들기 라이브 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완전 솔직히 망친 것까지는 아니지. 좀 잘 만들었지 않아요? 누가 준혁이 형이 뭐라 했어요? 그게 이 지방 맛있을 거야. 근데 진짜 이 진짜 맛있네. 근데 저의 원픽은 야 솔직히 이거 맛있어. 맛있고 촉촉하고 달콤하고 촉촉하고 그렇지만 샤인머스켓처럼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그런 뭔가 행복이 없다고 해야 되나? 딸기 먹고 싶어. 근데 딸기가 안 파는 걸 어떡해. 아, 형이 사주는 게 제일 맛있을 거라고요? 감사해요. 기대할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셔츠에 가려져서 그렇지 안전하게 벨트를 메고 있답니다. 요즘 넷플 뭐 봄? 저 요즘 킹덤랜드 봐요. 너무 재밌더라고 진짜. 아 오. JMT 아 좀비버스 재밌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봐볼게요. 첫피뱅 또 해줘. 첫피뱅 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이런 얼굴일 수 없잖아요. 첫피뱅 근데 솔직히 나쁘지 않긴 했어. 또 할 거긴 해요. 또 할 거긴 하니까 평생 손동표 하세요. 그러면 저의 첫피뱅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언젠가는 또 하려고요. 언젠간 하겠지. 구름이 청춘 치고 또 피는 꽃잎처럼.
사조똥 거꾸로 해봐. 똥표 좋다. 가와이데스네. 아이 아리가또. 센스 굿. 근데 뭔가 상을 먹으니까 혀가 핑크색이 된 느낌. 동표야, 하나만 고른다면 자기 vs 안자기. 안자기. 왜냐면 난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으니까요. 잘 때 되면 자겠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지. 저걸 피하네. 그럼요. 제가 그렇게 쉬운 남자로 보이세요? 경이로운 소문 2 보고 있나요? 저 진짜 너무 보고 싶은데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꼭 볼 겁니다. 철벽남이다. 그럼 이런 얼음 왕자 어때? 얼음 한번 깨보고 싶지 않냐? 엽기 오뎅의 줄임말은 기댕. 여기 기댕. 어우, 끌리는 남자예요? 쉽지 않을 텐데 그 쉽지 않은 사랑을 선택하겠니? 제가 여러분, 제가 아이스티 박사잖아요. 아이스티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티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롯데리아 아이스티입니다. 롯데리아 아이스티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동표야, 내 편 할래? 내 남편 할래? 네 편 할게. 나도 네 편, 너도 내 편. 손동표 꼬시고 싶네. 한번 열심히 노력해보세요. 너는, 아 맞다, 립정보 기다려보세요. 제가 여기 아마 가방이 있을 거거든요. 우와. 자, 너무 어지럽죠 지금 제가 카메라를. 자, What's in my bag 시작하겠습니다. 띵드르등등등. 약간 이런 노래 나오지 않나? 한 다음에 갑자기 슝 이러면서 여기 하트 이모티콘 씽 이렇게 되고. 이제 한번 제가 가방을 소개해 볼게요. 자, 우선 저의 지갑이 있어요. 지갑에는 저의 카드와 이제 면허증과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요 친구입니다. 요 친구는 바로 제가 요즘 자주 쓰고 있는 핸드크림인데 되게 약간 코튼 향이에요. 에이프릴 코튼 향이라서 굉장히 조금 깨끗한 비누 향 같은 느낌? 근데 이게 향이 좀 강해서 뿌리면 싹 하고 퍼져서 자주 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이템. 사실 제가 이 향수를 자주 뿌리진 않는데 오늘 이 향수를 들고 왔네요. 저는 보통 그 이름을 뭔지 모르겠는데 버버리 중에 초록 색깔이 있어요. 그거를 많이 씁니다. 이 친구는 어제 쓰고 오늘도 쓰고 있는 친구. 자, 그리고 다음 아이템. 짜잔. 칫솔입니다. 치약과 칫솔 세트로 언제나 이를 열심히 닦는 동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이템입니다. 자, 인주. 아, 인주가 아니라 도장. 요 도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친구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케아 가방. 여기에 이제 빠게라고 역간내 키링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기 안에 여러분 대단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립 정보. 오늘의 립, 그리고 평소 동표가 쓰는 립인데 이거는 바로 약간 What's in my bag의 What's in my bag 같은 느낌이네요. 짠! 제가 요즘 많이 쓰는 거 베네핀트. 뇽! 이거를 제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거를 썼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리베아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제가 자주 쓰는 립밤입니다. 이거 굉장히 평상시 데일리에 쓰기 좋아가지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안약. 이거는 정말 눈이 하고 시원해지는 안약이 있거든요. 기회가 되면 써보시고. 자, 요거는 아 여기에 이제 이게 향공 이게 향을 넣는 향수 공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건데 여기에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버버리 향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향수고요. 그렇습니다. 아주 버블버블한 냄새, 약간 청포도 같은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요 꼭다리가 있어요. 요 꼭다리, 요 젠더로 이제 음악을 연결해서 틀어야 됩니다. 탕후루 먹고 립 안 했는데 그 뭐냐 빨간 동표. 근데 이게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뭐 음식을 먹어도. 네? 어디 갔대? 여기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났고요. 공명강에서 맞아 승민 선배님이랑 같이 무대를 했는데 어땠어? 너무 영광이었어요. 함께 이제 가면을 쓰고 합주를 해가지고 정말 누군지 이제 서로 이제 모르는 상태로 이제 합주를 같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정말 너무 떨렸는데 이제 또 선배님과 함께 무대를 꾸밀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이쯤 되면 What's in my bag이 다 됐거니 싶지만, 자, 며칠 전에 이거는요 괄사 주머니예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이거를 괄사를 깨먹어가지고 주머니밖에 안 남은 상태에 괄사를 그래서 다시 샀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에어팟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다래끼가 나가지고 뿌리고 다니던 안양인데 가방에서 빼기 귀찮았나봐요. 그리고 이거는 안약 인공 눈물 뚜꾸뚜꾸 이렇게 넣어주면 눈이 굉장히 촉촉해지겠죠? 저의 안광의 비결까지는 아니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What's in my bag 끝! 잠시만요 여러분. 이 각도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지만 살아남아 볼게요. 오! 이제 What's in my bag 끝냈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 탕후루를 먹어봐야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탕후루입니다. 짜라자짜짜 유 아리가또 짠. 헉, 너무 맛있겠죠? 샤인 머스켓 탕후루 괜찮습니다. 닫아. 자, 아 맛있는 거 먼저 먹기 vs 맛없는 거 먼저 먹기. 저는 맛없는 거 먼저 먹기입니다. 네, 조심히 먹고 있습니다. 이빨도 아주 조심히 잘 신경 쓰면서 먹어볼게요.
먹다가 배부르면 뭐 어떡해. 다 먹어야지 억지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녁이 탕후루인가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놀랍게도 방금 햄버거와 양념감자와 치즈스틱을 먹고 지금 사이버스케까지 먹고 있는 거랍니다. 네, 아무래도 활동이 끝났다 보니까 이제 좀 풀 때가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풀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 또 기회가 된다면 다이어트를 해볼게요. 얼굴이 성숙이라고요? 비숙이에요. 살쪄가지고. 맛있습니다. 요즘 애들이 이거 많이 하던데. 감사합니다. 맛있겠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어. 나는 진짜 진지하게 이럴 때가 제일 화가 난다. 뭔지 알아요? 진짜 뭔가 어휴! 코팅을 찍어버렸네. 뭔가 진짜 그냥 짜증이 나. 그냥 이제 슬 맛있게 먹고 있는데 점점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어질 때 나 이때가 제일 싫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진짜 막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막 두 숟갈밖에 안 남았어. 막 한 숟갈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은 갑자기 그 순간 막 스트레스가 막 쌓여요. 하지만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라이브를 끄도록 해볼게요. 그냥 뭐 내가 먹는 모습 보여주는 느낌 아니야 지금? 나 탕후루 먹을 거니까 지켜봐 이러고 막 먹는 느낌인데. 여튼 여러분 감사했어요. 여러분 덕분에 즐겁게 탕후루를 먹고 아침 마이백까지 해봤네요. 먹방 라이브구만. 그러게,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첫 타임 좋아요. 자, 오케이. 감사해요, 여러분. 함께 시간을 보내줘서 덕분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탕후루 포즈? 동표야, 뒤에 버스가 있죠? 오케이. 근데 진짜 하와 갑니다, 벌써. 언제부터인지 기억나지 않아. 요즘 무슨 노래 들으세요? 마지막 질문. 그 노래 뭐였지? 헤어져 먼저 헤어지자 말해? 뭐였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대만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이런 노래였는데 헤어지자 말해요였군요. 여러분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 사랑해요. 바이바이.